다, 나 허리가 안 좋은데, 뭘. 서 있는 것이 죄다고, 이것이. 설거지, 나중에 이거 샀으면 허리가 아파, 이것. 그래서 뭐, 설거지는 것이 쉽까지. 면보기에는 그냥, 그런 것 같은데, 그렇지라니. 아이고, 참. 설거지가 어마어마했는데. 응? 나오세요. 제가 이제 뒷정리할게요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짠짠, 박수. 네,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 건데, 감사하죠. 아버님들이 도와주시니까, 저도 좀 잠깐 뭐, 다른 제할 일들을 할수 있고, 또좀쉴 수도 있고, 하니까 좀, 저도 이제, 가사 일에 뭔가 쉼표가 생기는 거잖아요. 음악 활동이 줄어들면서 대가족 살림을 맡게 된 아들. 아버지가 아들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준다. 그날 오후, 두 사돈이 바람도 쐴겸 함께 집을 나선다. 이제 비틀비틀은 비틀비틀 아 내가 비틀비틀은 왜 비틀해 비틀비틀하게 같이 가는 거지 비틀비틀 다리가 불편한 재천 씨와 시력이 좋지 않은 찬복 씨 그렇게 서로를 꼭 붙들고 마트에 왔다. 이거 좋네. 응? 이거 이거 두 개야 이거 원 플러스 원. 몇 킬로짜리지? 2킬로. 이게 3분 이상. 이거 갖고 있지요. 사장님도 전화해보고 혹시 필요하면 사가려고. 냉기면 사가. 그럼 뭐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. 응? 양파? 뭐래요? 뭐래요 뭐? 뭐 양파 대파가 좀 엄청 빠져. 양파 대파? 네. 엄청 빠져. 손녀 좋아하는 과자도 사고 온 김에 찬거리도 챙기는데 하나 둘 얹다 보면 금세 한가득 참복 씨의 지갑이 열린다. 오늘 내가 사는 거 오늘은 오늘 제가 삽니다. 아, 삽니다. 네. 우리 사돈이 살림 사합니다. 장바구니는 힘 좋은 재천 씨가 챙겨든다. 고생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살을 9,800원이네. 엄마네. 다달이 나오는 연금과 학교 안전지킴이 월급으로 노후를 보내는 찬복 씨. 딸내와 살림을 합치면서 집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. 네, 이런 건 왜 아버님이 많이 내세요? 아이고, 이들이 뭐, 아이고. 어떻게 그러면은 애들이 뭐 버는 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할것 같아서 도와주고 있어. 창상에 뭘 봐요? 아, 나 이거 진짜 이거. 몇 해 전부터는 가계부를 써오고 있는데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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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. 까만 커피. 그 저거 있지? 3번에서 쓴 거 그거. 3번에서? 네 돈 쓴 거. 나고? 카드 쓴 거 그거. 3번에서 장 본 거랑? 그런 거 해야지 그냥. 그거 어디다 청 거라고? 아니 그렇게 놓고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산한다 이거지. 누가 얼마 쓴 거?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아니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나중에 어이구 나만 맨날 쓰나 뭐. 아빠가 많이 내니까 그게 알았어. 기분나 뭐. 사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.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게 씀씀이를 알자는 뜻이지만. 체크하자. 맨날 돈 내는 사람만 돈 내니까 조금 저기 좀. 카드 쓰는 거 영수증 붙이고 현타가 오셨어. 현타가 지금 현타가 왔기 때문에 시장 가서 제가 다 샀어요. 그래 그날 애기 아빠 카드 제가 다 샀어요. 재난 카드
함체랑 가든지 뭔지 그런 거 다 해놓을 차이거야. 그러니까 자기가 쓴 것도 써놓으라. 그렇지, 그렇지, 그 얘기지. 아빠는 그 사람이 밥을 사면은 얻어먹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사준 사람만 기억이 나잖아. 매일 집에서 밥하고 고생하고 그러는데 또 너무 아빠가 이에는 이 누에는 누를 이러니까 표정이 갑자기 좀 이분도 현타 왔어 지금. 난 중간에서 지금 난처해. 정말 하신 거니까 그건 우리가 한번 살림에 지친 주부 갑자기.